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파트 중복 분양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중복 분양 사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데 참여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바지락 채취 방식을 놓고 어민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흡입기로 바지락을 빨아들이는 조업 방식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사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전남에서도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수도권 지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광주의 국회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지역 내 총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국토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같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 대책으로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얹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뭐 수도권에서 만약 규제 완화가 전부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공동 발의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에게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광주 지역 양향자 국회의원까지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 의원은 광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때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지정됐지만 규제 완화 법률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기 위해서 저도 해주고.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이 비수도권 지역 기업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양 의원은 법안 공동 발의를 철회하겠다며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의 AI 기술을 중소기업들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이용석 광주시장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광주 서구에 있는 옛 중소벤처기업청 건물을 AI 스마트 빌딩으로 조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하늘이 흐린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광주 전남 지역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오늘 오후에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상태고요. 대기가 습해서 곳곳에 안개도 자욱합니다. 오늘 오후 소나기가 지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수그러졌습니다만 오늘 광주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 착수했고 잠적한 분양 대행사 대표와 이사의 출국 금지를 검토 중입니다.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는 중복 분양 사기가 이루어졌던 곳은 지역 주택조합 바로 아래층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세대가 나오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조합통장과 이름이 비슷한 조합 설립 추진위 통장으로 계약금을 넣게 만들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나 다 여기 와서 쓰고 하면 여기 사무실 직원이 한두 명이에요. 여기서 계약서 쓰고 그냥 다 갔다가 여기서 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는 게.
이런 식으로 중복 계약한 피해자는 60여 명. 이들은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은행권이 조합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면서 사업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대행업체 이사가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그 믿음을 사기로 계속 하는데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죠. 피해자와 조합장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연락을 끊고 잠적한 대행사 대표와 이사의 출국 금지와 계좌 동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미 돈을 인출했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면 피해를 구제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중복 분양 사기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6년엔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왜 자꾸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지, 또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를 받을 순 있는 건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016년 중복 분양 사기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당시 530명이 넘는 사람들이 363억 원가량을 사기당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번 중복 계약 사기와 마찬가지로 시행사나 대행사 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본인한테 계좌를 막 계좌자 시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으로 배상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 금액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오피스텔 분양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아직까지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저는 4,700인가 해준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관리는 시행사나 시공사, 대행사가 아닌 신탁사가 전담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 대행사라든지 분양업체 개인 계좌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신탁회사를 통해서 계좌를 입금하고 이에 따라서 보증서까지 확실히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또 조합이 정상적인 절차로 설립됐는지 살펴보는 등 계약 당사자들이 꼼꼼히 점검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의 한 유력 건설사 회장이 수십억 원의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광주의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최근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이 여성에게 수십억 원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년 새 잠수 어민들이 호미와 갈퀴 대신 불법 흡입기를 이용해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민들은 이렇게 싹쓸이를 하면 바지락에 씨가 마른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잠수 어민들은 흡입기 사용을 합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잠수기 어선의 조업 현장. 자루에 한가득 실린 바지락과 함께 원통형의 흡입기가 함께 올라옵니다. 흡입기로 물속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바지락과 뻘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뻘의 압력을 분사해 조개를 빨아들이는 이 장비는 남획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어 법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불법 조업은 잠수기 어민들 사이에서 몇 년 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불법 조업으로 해경에 적발되거나 고발된 잠수기 어선은 7척. 수년간 잠수 어민의 강도 높은 불법 바지락 채취가 이어지자 인근 어촌계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자원 고갈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해주라는 것이고. 그런데 잠수기 수협은 오히려 흡입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수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잠수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업 시간 단축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잠수기 수협은 흡입기를 사용하는 대신 정해진 양만 채취하겠다며 매해 해양수산부에 규제 완화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망사고가 15건,
장애, 후유장애가 78건이에요. 농사를 홈이나 쇠스랑으로 지으라면 지을 사람 하나도 없듯이 우리 수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어민들은 흡입기 합법화가 일부 업종에 대한 특혜라며 맞서는 상황. 하지만 해경은 현실적으로 모든 어선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등 수산당국도 흡입기 합법화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좀 더 한적한 곳에서 문화예술 전시를 즐기고 싶다면 담양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해동문화예술촌, 단빛예술창고 같은 독특한 전시 공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담양에 있는 예술여행지대 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공간 다 담양의 대표적인 어떤 예술 공간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먼저 해동문화예술촌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영창, 박문종, 하루케이 작가가 참여한 뜨거운 5월 미랄 하나 전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네. 해동문화예술촌은 지난해 6월 1일 개관했죠. 그래서 올해로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공간인데요. 정문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거이는 건물 아레아 갤러리에서 이번 전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시의 큰 주제라고 하면은 분쟁의 역사와 이념 대립을 예술가는 어떻게 조망하는가 일 텐데요. 미랄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과 같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하게 마주한 예술가 한 명 한 명의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인과를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동문화예술촌에 우리 네.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예술공간이 이름이 소동동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나, 너, 우리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고무신으로 잘 알려진 백상옥 작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예술 전시입니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얼굴 모습의 공기 조형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얼굴색, 표정, 늙음의 차이를 두어서 어린이에게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자는 의미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네, 세계의 거울 작품들도 있는데요. 네. 다가가면은 모습이 거꾸로 비추입니다. 네, 지금의 나의 모습과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자는 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상상날에도 있어요.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예술 공간 소동동이라는 거는 작은 아이와 장난치는 느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예술을 즐겁게 놀이처럼 경험하는 곳이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빛 예술창고로 가볼 볼까요?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네,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갤러리와 야외 전시장,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역시 기획 전시가 다양해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던데요. 지금은 예술창고 기획 전시실에서 시공 흔적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가 박하선의 고인돌 그리고 윤길중의 석불 사진 80여 점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과 공간의 흔적이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시적 시간 여행 어떠실까 싶습니다. 또 문예카페에서는 이세연 작가의 바운더리 경계라는 주제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작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을 사진을 통해서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하는 듯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있다 보니까요. 네. 그 이후에 이런 네. 전시들이 어디서 열리고 있는지 네. 언제 열리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정보들 얻는 게 더 네.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네, 담양 예술 나들이 하기 전에 네. 이런 정보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담양군 문화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를 찾아봤습니다. 네.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예술이 주는 어떤 충만함과 즐거움을 흠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자신감 있는 피칭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밀어내기 성공을 하고 있고요. 고체 다시 볼래. 이번 이닝에만 끊는 키아 타이거스 스코어 2-0. 바로 빠져나가나요? 그러나 1호! 이 토스가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볼넷과 시체. 또 한 점이 이렇게 날아가네요. 넉 점체. 센터 쪽 가는 타구입니다. 대청 잡고 3루자 스타트. 홈을 향합니다. 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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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습니다. 스코어는 5-0 기아 타이거스. 오른쪽 우중간 쪽 멀리 뻗어갑니다. 로하스가 쫓아가는 네이타운을 처리할 수 없는 펜스까지 날아갔고 2루 주자 류지혁이 천천히 런닝하며 홈으로 김규성의 적시 1루타. 유민상 선수 퍼스트하겠습니다. 1구 타격 오른쪽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민상의 석점 홈런. 오늘 경기를 이제 집어삼킨 듯이 달려들고 있는 기아 9-0을 만들었습니다. 골타석의 로하스 밀었습니다. 3루수 강습 타구를 막아냈고 류지혁 좋은 수비. 와 진짜 낮은 공을 받아쳤어요. 왼쪽에 가는 타구 좌측에 안타. 2루자 3루 받고 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지원의 적시타. 김우령의 득점. 스코어는 10-0이 됩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매실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지난해엔 유례 없는 풍작으로 매실을 산지패기 했는데 올해는 냉해 때문에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실주산지인 순천 월등면의 한 매실농가. 이번 주부터 출하를 시작했는데 수확을 할 만한 매실이 거의 없습니다. 작황이 잘 됐던 지난해에는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달렸지만 올해는 밭 전체에 이렇게 빈 가지들이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골라서 따거든요. 근데 3, 4월에 냉해를 받아가지고 저기 없어요 거의. 평균 출하량이 80이라 가정하면 지난해 100까지 올랐던 출하량은 올해 60으로 폭락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산지폐기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들어야 했던 지난해 상황과 정반대인 겁니다. 공급이 줄어든 만큼 가격도 올라야 정상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인 소비 감소세가 최근 몇 년 새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난 2015년 10kg 한 상자에 2만 4천 원이었던 매실 산지 가격은 올해 2만 1천 원에 그쳤습니다. 출하량도 줄고요. 또 상품의 품질도 비품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어려운 해를 겪고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은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자체와 농협은 소비 촉진을 위해 매실을 할인가에 판매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생기금까지 마련했지만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국 매실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만큼 매실 농가가 많은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농가들이 유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과태료를 더 자주 물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차 차량을 촬영해 올리면 공무원 단속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대면 8만 원에서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7월 말까지 행정예고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김병학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장이 2020년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록의 날은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지난해 처음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김병학 관장은 오랫동안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면서 고려인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국가 지정 기록물로도 등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고려인 기록물들은 오는 10월 개관하는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음악 활동을 하지 않는 음악 전공자들에게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기회가 열립니다. 2020 ACC 시민 오케스트라 참가자를 19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요. 17세 이상, 음악 경력이 3년 이상 된 아마추어 음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총 75명 안팎의 단원이 선발됩니다. 오케스트라는 연습 후 12월 6일 무대에 오릅니다.